원장님은 그냥 정석 내추럴 타입이에요. 사실 내추럴 타입 옷이 다 너무 캐주얼하다 보니까 소재가 포멀한 제품으로 좀 골라봤어요. 다리? 낮은 부츠를 신는다면? 좋지 않습니다. 내추럴 타입은 해줘도 멋스러워서 옷을 좀 오래 입을 수 있다는 장점들을 많이 어필하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템이에요. 그러면 빈티 나요. 맞아요. 등이 정말 훤히 내보이거든요. 또 등하면 또 내추럴 타입이죠.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추럴 타입 편도 준비해봤는데요. 저번에 우리 진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내추럴 타입인데 스트레이트가 좀 섞인, 그리고 내추럴 타입인데 주로 포멀한 옷을 즐겨 입는 그런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 우리 세종점 유진 원장님께서 오늘 영상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원장님은 그냥 정석 내추럴 타입이에요. 내추럴 타입이고 또 캐주얼한 옷을 많이 입으시는 타입이셔서 오늘 그런 타입에 대해서 옷 입어보면서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은 중심이 낮은 내추럴이에요? 높은 내추럴이에요? 저는 중심이 낮은 내추럴. 안타깝게도 저희는 중심이 낮은 내추럴밖에 없군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워낙 뼈대가 크고 예뻐서 옷이 되게 멋스럽게 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맛이 좀 있을 겁니다. 오늘 옷은 어떤 타입으로 입으셨죠? 오늘은 또 일의 업무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더 포멀하게 입은 상태고요. 맞아요. 원장님이 그래도 조금 섞인다면 웨이브 타입이 조금 더 가까워요. 스트레이트보다는. 메인은 내추럴인데 웨이브가 조금 더 가까운 타입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포멀한 룩을 입을 때는 웨이브 타입을 좀 가져와서 입으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웨이브처럼 입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룩부터 어떻게 자기 색깔대로 변하는지 그 포인트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룩입니다. 이 옷은 이제 제가 저희 샵에 구매했던 옷을 원장님께 입혀드렸는데요. 자기 옷 같지 않나요? 그대로 입혀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어떤 마음으로 산 옷이냐면요. 사실 내추럴 타입 옷이 다 너무 캐주얼하다 보니까 약간 공적인 자리, 뭐 유진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약간 하품 모임? 이런 데 가야 될 때 같을 때 조금은 포멀한 느낌을 내자 해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캐주얼하지만 소재가 포멀한 제품으로 좀 골라봤어요. 이거 한번 벗어볼까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허리 라인이 드러나거나 뭔가 몸매 라인이 드러나지 않고 툭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들은 내추럴 타입도 너무 좋은 타입입니다. 뒤에도 또 이렇게 잘 파여있고 품이 넉넉해요. 근데 사실은 이 옷이 다른 스트레이트나 웨이브 같은 입으면 되게 거적대기 같아요. 없어 보이네. 막 옷이 되게 커 보이고, 웨이브 타입 입으면 되게 옷이 커 보이고 스트레이트 타입 입으면 되게 부해 보이는 디자인인데, 내추럴 타입은 딱 이렇게 뼈들이 드러나면서 옷이 딱 몸에 감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좋은 디자인이고, 이런 거 입으실 때 슈즈는 너무 뼈가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다리 라인을 가려줄 수 있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켓 또한 완전히 오버사이즈죠. 내추럴 타입은 이런 오버사이즈에 오버 자켓을 입어도 몸이 잘 맞아요. 사실 이거 진짜 아빠 옷 아니에요? 이거 풀면 진짜 아빠 옷처럼 큰 느낌인데 이거 웬만한 고객님한테 그렇게 잘 안 맞아요. 이거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자켓? 가능하시겠어요? 사실은 유진 원장님 저보다 훨씬 말랐거든요? 근데 제가 입으면 진짜 거적대기가 됐네요. 아무리 어머, 아무리 멋을 내도 멋스럽지가 않아요. 그죠? 네. 진짜 안 어울리죠? 그럼 엄청 부해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내추럴 타입인 유진 원장님. 볼드한 목걸이나 이런 볼드한 가죽 스트랩 같은 거 같이 해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치 필수. 자, 우리 신발 한번 바꿔볼게요. 유지쌤 정말 신으면 안 되는 신발 중에 하나인데 워낙 편하게 신는 우리 슈즈 한번 신어볼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만약에 다리 낮은 부츠를 신는다면? 좋지 않습니다. 유지쌤 이거 한번 신어봐봐요. 스트레이트 타입의 문신템. 아, 스트레이트.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틸레토 신발이 집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게. 근데 이렇게 다리 라인이 드러나는 것보다 아까 맞아요. 부츠를 신으신 게 훨씬 잘 어울려요. 자기 모양 유지가 안 되는 축 처지는 이런 느낌의 백 같이 이렇게 연출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유진쌤 오빠에 진짜 잘 맞죠? 이런 박시한 느낌의 셋업은 내추럴 타입이 좋은 타입입니다. 다음 거 입어볼게요. 자, 두 번째 룩으로 갈아입으셨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장님이 뭐 몸매가 타고난 몸매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내추럴 타입은 이런 멋스러운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도 이렇게 질감 처리되어 있는 이런 헤어가 되게 잘 어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옷 소재도 이렇게 질감이 좀 바스락거리거나 내추럴한 질감들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셔츠 무조건 다려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구김이 가도
툭툭 이렇게 털어서 입으면 저는 이런 소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그죠? 이 조끼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남자 의류일 거예요. 남자 의류를 길게 박시하게 입어주면 너무 좋고요. 여자의 같은 경우는 중심을 조금 높여주면 좋은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딱 넣어주시고, 지금 이 바지도 하이웨스트거든요? 이렇게 하이웨스트 팬츠 입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웨스턴 부츠는 사실 제가 사서 딱 한 번 신고 샵으로 가지고 온 옷인데, 이건 내추럴 타입에게 너무 좋은 웨스턴 부츠예요. 사실 부츠는 내추럴 타입에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백팩 같은 거 이렇게 백팩을 이렇게 매주시면 너무 멋스럽고 잘 어울리죠. 이런 스타일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입다가 조금 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런 데다가 트렌치코트 같은 거 함께 걸쳐줘도 좋아요. 트렌치코트도 스트레이트 타입은 정말 정석 트렌치코트를 입는다면, 내추럴 타입은 면 소재인데 이런 느낌의 반짝거리지 않은 매트한 느낌의 두꺼운 면 소재들을 입어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입어볼까요? 일단 사이즈도 굉장히 오버핏이에요. 자, 이런 느낌의 트렌치코트도 같이 걸쳐주시면 좋습니다. 트렌치코트가 확실히 정석 트렌치코트 같지 않고 굉장히 오버핏에 트렌디한 느낌이 나는 그런 트렌치코트예요. 견장도 좀 큼직하고 밑으로 내려와 있고, 이렇게 모든 건플렛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있는, 이렇게 좀 뭔가 입체감을 만들 수 있는 장식적인 요소가 많은 이런 타입들의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잘 어울리죠? 여기다가 숄더 머플러 같은, 니트 숄더 같은 이런 제품들도 같이 매치해도 좋습니다. 내추럴 타입은 쌓으면 쌓을수록 괜찮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에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입어도 무겁거나 몸을 누른다거나 답답하게 하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는 가볍게 입어야 되는 거에 비해서 내추럴 타입은 충분히 쌓아도 좋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아까 신으셨던 그런 레인부츠를 신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아주세요. 다음 거 입어볼게요. 이거 너무 잘 어울리죠? 사실 여기서는 이 원피스만 샵에 있는 제품이고, 아우터랑 슈즈는 원장님 소장품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 이 야상은 제가 10년 넘게 입고 있는 야상이에요. 제가 고객님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내추럴 타입은 해줘도 멋스러워서 옷을 좀 오래 입을 수 있다는 장점들을 많이 어필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걸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 옷입니다. 사실 가까이서 보면 옷이 희끄무레해요. 많이 해졌는데 제가 이 옷 입은 거 보고 너무 예쁘다고 꼭 가지고 와달라고 했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템이에요. 스트레이트 타입은 야상도 못 입어요. 내추럴 타입은 야상이 가장 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워커 진짜로 남성분들이 군대에서 신을 법한 그 기장과 그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종아리까지 가려주는 이런 느낌의 디자인과 굽이 되게 투박하죠. 이런 굽이 투박한 워커 디자인은 너무 잘 어울리고, 이제 여름 버전으로 가면 글래디에이터 샌들 그런 거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이제 겨울 버전으로 가거나 사계절용, 간절기용으로 가면은 이런 워커 같은 디자인 너무 잘 어울리고, 그래서 완전 너무 부끄러워하셨는데 이 원피스도 내추럴 타입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깨가 다 드롭되어 있고요. 이렇게 포켓들이 많죠. 이렇게 포켓들이 많은 것들은 자칫하면 넓어 보일 수 있는 상체를 분할해 주기 때문에 이런 포켓 디자인들이 큼직하게 있는 디자인들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카버 스타일 이런 디자인들이 내추럴 타입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진 소재 자체도 굉장히 내추럴한 소재이기 때문에 내추럴 타입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소재예요. 다음 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룩입니다. 이 제품은 파티스라는 쇼핑몰 제품인데요. 이거 진짜 오래됐어요. 저 20살 때부터 못 사던 그런 쇼핑몰인데, 그래서 품질은 좀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옷의 품질 너무 좋고, 옷도 정말 트렌디하고 멋스러운 것들로 잘 가지고 오셔서 제가 되게 내추럴 분들한테 자신 있게 추천하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이거 투피스 같죠? 근데 원피스예요. 그래서 지금 셔츠 딱 입으시고 자크로 되고 있어서 랩으로 딱 올려주시면 되는 그런 옷이에요. 저 원장님이 옷이 좀 커가지고 제가 뒤에 이렇게 삐로 좀 찔러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로우웨스트로 살짝 골반에 걸쳐서 입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근데 조금 내가 중심이 낮다 하시는 분들은 벨트 조여서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도 완전 면 소재에, 그리고 이것도 약간 도톰한 느낌이 나는 셔츠고요. 그리고 너무 멋스러운 점이 팔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손등을 폭 덮기 때문에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도 나고요. 카라도 되게 빳빳하고 큰 편이라서 이렇게 제껴 입었을 때 좀 멋스럽기도 하고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요. 내추럴 타입은 카라가 작고 말려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빈티 나요. 맞아요. 그래서 어깨 숄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이런 데다가도
쭉 걸쳐주시면 조금 더 보온성도 유지되고 멋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약간 이렇게 묶어서도 더 입체감을 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뜨려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건 딱 지금 입을 시기예요.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이거 이제 다녔을 때 품절될 것 같은. 이거 지금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예뻐요. 제가 입혀드리는 분들마다 다 좋아하세요. 내추럴 분들은 파티 있으면 꼭 보세요. 근데 줄 수 없어요. 다섯 번째 룩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가수 백예린님 스타일이에요. 약간 이런 좀 박시한 가죽 점퍼 같은 거 안에 여기 약간 좀 쉬폰 샤랄라한 이런 원피스류들을 같이 매치해서 약간 페미닌하면서 또 시크한 느낌을 같이 믹스 매치하시는 게 백예린 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신발도 꼭 제 워커 같은 거 잘 신어주시죠.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식으로 매치해봤는데요. 안에 조금 롱한 기장의 그냥 기본 원피스 이렇게 입었으면 이걸 하나만 입거나 가디건을 매치하면 웨이브 스타일링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켓을 입어주시고 워커를 매치하면 내추럴 타입으로 믹스 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 어울리고 일반 라이더 자켓 같지 않게 이거 좀 기장감이 길어요. 그래서 내추럴 타입에게 더 좋은 포인트이고요. 내추럴 타입은 중심이 딱 너무 낮지 않는 이상은 기장감이 조금 길고 박시한 게 더 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소매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은 사실 소매를 접어 입으면 안 예뻐요. 접어 입으면 안 예쁘기 때문에 이런 고무줄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약간 주름을 주면서 이렇게 손목을 편하게 매치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스타일링입니다. 이렇게 입어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번엔 몇 번째 옷이죠? 여섯 번째. 우리 모델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옷 같은 경우는 샵에 있는 제품이랑 유지쌤 원래 가지고 있는 제품 같이 믹스 매치 해봤는데요. 이거 셔츠 너무 특이해요. 이거의 포인트는 바로 등입니다. 등이 정말 훤히 내보이거든요. 또 등하면 또 내추럴 타입이죠. 견갑골이랑 이제 척추뼈가 잘 보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입어주시면 그런 섹시한 모먼트를 좀 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모습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오프숄더 디자인으로 이렇게 딱 어깨를 홀랑홀랑 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드롭 숄더예요. 숄더가 드롭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가 넓어 보이지 않고 몸이 좀 하늘하늘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우리 원장님은 좀 넣어서 연출해 주셨는데 조금 빼서 입어도 예뻐요. 또 이 스커트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되게 특이해요. 단추가 좀 언밸런스하게 달려있어서 이런 좀 유니크한 느낌이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치마 기장 같은 경우는 정말 내추럴한 때 제일 잘 어울리는 기장이어서 이 기장감 너무 좋고요. 활동성을 편하게 하고 조금 더 과감하게 커팅이 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이런 거는 오늘 이렇게 워커 신었지만 스니커즈 같은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6벌 한번 착장 입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입어본 것도 없네요. 아 맞네요. 6벌 입혀봤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내추럴 타입의 캐주얼한 버전으로 오늘 연출을 해봤고요. 나중에 이제 원장님 또 시간 되시면 또 포멀한 버전으로 한번 더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좀 재밌고 도움 되셨다면 응원해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도와주셔서 유리언니 감사합니다. 네. 아 킹받아요 이 말투. 네. 자